자, 이번에는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는 아이디얼 게스, 특히 이 중에서 히트 캐패시티,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에디아베틱 인덱스라는 거를 배워볼게요. 자, 줄이 그 1800년 중반쯤에 요런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피의 변화가 온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냐 요런 거를 실험을 해보려고 했어요. 가령 인터널 에너지가 고정돼 있을 때. 그래서 어떤 게 궁금했냐면, 예를 들어서 요런 박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베이포라이즈드 된 기체를 한 곳에 몰아놨다고 가정을 하고요. 얘네들이 확산되어 갈 때, 즉 부피가 커질 때 온도가 과연 바뀔까? 요거에 대한 실험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요걸 줄 코에피션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베이포라이즈 된 물분자들을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뒀다가 요런 막이 있다고 치고 요거를 갑자기 확 빼면은 익스펜전을 하겠죠. 이때 요 익스펜전을 프리 익스펜전 이렇게 불러요. 그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때 사실 이쪽과 이쪽의 템퍼레처는 같죠. 인텐시브 베리어블. 그래서 T, 밀도, 프레셔 뭐 같죠. 볼륨은 두 배가 되니까 그거는 익스텐시브 베리어블이 될 거예요. 이 프리 익스펜저는 아주 간단하게 워크도 없고 힛도 없어요. 그쵸?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퍼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프레셔를 가해가지고 부피 변화를 유발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확산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익스펜전이라고 볼수 있고, 이거는 워크와 힛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는 거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고정된 상태에서 온도가 부피 변화에 따라서 파생이 되냐 안 되냐를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줄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 있을 건데, 당시에 줄이 실험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베이퍼라이즈 된 물분자의 CP가 그냥 에어의 CP보다 한 1000배 정도 크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측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겁니다. 온도가 프리 익스펜전 중에서 파생되는 거를 보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온도 변화를 측정하지 말고 혹시 인터널 에너지 변화를 측정해 보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디퍼런셜 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가능한지 한번 추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자, U의 변화를 T와 V의 함수로 한번 보겠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을 요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죠.
네. 요거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u는 t, p, v에 의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partial differential form으로 써야 되고 여기는 exact differential로 써도 괜찮겠어요. 자, free expansion이다. 그러면 얘가 0이고 이때 온도 변화가 없다. 온도 변화가 없을 때 free expansion이다. 그러면 요 식은 free expansion이니까 internal energy의 변화는 없을 거고요. 얘는 날아가고 남아 있는 텀은 요것만 남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du의 변화를 p와 t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p 고정된 상태에서 dt t 고정된 상태에서 dp 마찬가지로 no temperature 체인지이면서 프리 익스펜전을 하면 요거 0이 되고 요텀 날라가니까 요런 관계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 앞서서 원래 줄 코에피션트가 요게 궁금했던 건데 요거 측정이 어려웠으니까 요걸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얘는 요렇게 쓸수 있고요. 요 V죠. 요게 이제 줄 코에피션트가 되는 건데, 우리가 P, V, N, R, T 관계에 의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T를 해주게 되면 V 스퀘어 되고, 여기 P, V니까 마이너스 p 오버 v가 되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p 오버 v이지만, 요 앞서 본 것처럼 얘는 0이죠. 그러니까 요런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면 자, 요게 0이라는 거는 u는 p에 대한 함수가 아니란 뜻이에요. p에 대한 함수 아니고. 요게 0이라는 거는 u는
v에 대한 함수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u는 뭐에 대한 함수예요? 이 식이 알려주는 거는? 온도에 대한 함수라는 뜻이에요. 온도에 대한 함수다. 온도만의 함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리 익스펜전을 통해서 우리가 U가 온도만의 함수임을 알수 있게 된 겁니다. 프리 익스펜전은 사실 우리가 봤던 에디아베틱 프로세스랑 달라요. 그렇죠? 에디아베틱 프로세스랑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에디아베틱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부피의 변화에 의해서 프레셔나 온도가 바뀌는 거를 봤던 거죠. 근데 이거는 그 경우라면 사실 워크가 존재를 하는데 프리 익스펜전은 워크가 전혀 없는 거예요. 힛도 없고 그 상황에서 U는 반드시 온도에 대한 함수이다. 요런 결론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DQ 여기 이제 발을 붙여서 인이그잭 디퍼런셜 표현을 해줘야 되고 U는 이그잭 디퍼런셜을 쓸 수가 있고 워크를 이렇게 썼죠. 그래서 우리가 부피가 고정됐을 때힛 캐패시티는 어떻게 돼요? 부피가 고정이 됐다 그러면은 얘가 없다는 뜻이니까 DQ, DU, 요게 이꼴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를 D라고 쓰면 안 되고 먼저 이렇게 파셜 디퍼런셜로 먼저 쓸게요. 요렇게. 근데 원래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U가 T, P, V에 대한 함수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파셜 디퍼런셜을 쓸수 있었지만 방금 본 것처럼 온도만의 함수잖아요. U가.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파셜 디퍼런셜이 아니라 토탈 데리베티브를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게 파셜 데리베티브 근데 이제 U가 only function of t니까 total 데리베티브로 쓸수 있게 된 거죠. 따라서 Q는 CV에 DT 이렇게 쓸수 있겠어요. 좌변으로 넘겨서 그리고 워크에 대한 텀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이제 열에 대해서 우리 제1 법칙, 열역학 제1 법칙에 대한 식이 요렇게 된 거예요. 이때 요 워크에 대한 텀도 한번더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퀼리브리엄 스테이트에서 아이디얼 가스는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을 만족하죠.
그래서 쿼지스태틱 스테이트에서 변화가 될 때는 PdV, VdP, NRdT 요렇게. 그러니까 쿼지스태틱 프로세스니까 아주 작은 인피니트스멀리 작은 체인지를 이제 쿼지스태틱에서 볼수 있는데, 그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플러그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PDV는 NRDT 빼기 VDP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써보면 Q는 요렇게 되죠. 그러면 DT끼리 묶어주면 요렇게 되고요. 양변을 DT로 나눠줘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짐작하겠지만 요거를 Q 오버 DT 요렇게 되니까 이거 히 캐패시티가 되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DT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V의 친구인 CP, 그러니까 P가 컨스턴트일 때 요거는 지워지고요. 좌변은 CP가 되고 우변 CV 살고요. 요렇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더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무슨 결론이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몇번 했던 것처럼 CP가 항상 CV보다 크다. 왜? 워크에 대한 텀을 CP가 항상 같기 때문에. CP는 항상 워크 오브 익스펜전. 워크 오브 익스펜전 효과를 같기 때문에 CP가 항상 CV보다 크다. 얘는 이제 컨스턴트 볼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기 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히 캐패시티 CV는 CP보다 항상 작다.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였고, CV는 이그잭 디퍼런셜로 풀 데리베티브를 이렇게 쓸수 있죠. 이러면은 이렇게 되고, CP는 CV에다가 NR만 더하잖아요. 근데 얘가 이미 T에 대한 함수였죠. 그리고 요거는 컨스턴트고. 그러면 얘도 요렇게 되는 거죠. 하여 우리가 이제 앞서서 Q 오버 DT는
요거라고 했으니까 그쵸? 요거에 따라서 넣게 되면 DQ는 CP DT 마이너스 V D P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요거를 우리 CVE로 기술했던 거 앞에서 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요렇게 됐었어요. 요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러니까 CV에다가 워크에 대한 거를 더하면은 요게 사실상 CP 반영을 하는 거죠. 양변에 이제 DT를 나눠줄 수 있으니까 요기처럼. 반면 이제 CP로 기술을 할 때는 Q에 대한 텀을 할때 CP가 사실 워크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워크에 대한 이펙트를 빼줘야지 Q가 된다는 뜻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서 다시 써보면, 자, Q는 CVDT 플러스 PDV 됐고, 또 Q는 DT 텀끼리 이렇게 묶을 수 있었어요. 이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요게 CP니까 CPDT 마이너스 PDP 이렇게 조금 요런 그 관계식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그래서 요 경우의 요런 관계식 하에서 에디아베틱 프로세스일 때 아이센트로픽, 그쵸? 그 얘기는 뭐예요? Q가 없을 때. 그러면 0이니까 VDP는 CPDT 그리고 PDV는 마이너스 CV DT 요렇게 되는 겁니다. 에디아베틱일 때 요 식하에서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요거 먼저 해볼게요. DT는 마이너스 P 오버 CV의 DV가 되고 이때 얘는 VDP는 CPDT인데 얘는 DT 방금 구한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좌변으로 넘기면 dp over p 나오고 cv cp를 같이 이렇게 묶어줄 수 있고 우변에 dv over v 이렇게 p는 p끼리 v는 v끼리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런 cp over cv의 비율 요거를 변수 하나로 묶어줄게요. 요게 에디아베틱 인덱스라고 합니다. 네, CP와 CV의 비율, 요거를 따로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요거를 에디아베틱 인덱스 이렇게 부르고요. 이게 우리가 아이소서멀과 에디아베틱 프로세스 얘기를 몇번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뭐, 프레셔 오버, 요렇게 썼었죠. 그래가지고, K승 붙이냐, 안 붙이냐, 요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요렇게 다시 쓸 수가 있고요. 요게 dp over p고 dv over v니까 요거 내추럴 로그 요렇게 쓸수 있죠. 아, 여기 마이너스를 안 붙였네요. 내추럴 로그에 요런 다음에 컨스턴트 이렇게 붙여줄 수 있죠. 그러면 요거 내추럴 로그니까 묶어줘서 p v 감마승 컨스턴트.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구했던 에디아베틱 프로세스일 때 K승 해줬던 거그 결론을 요렇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이디어 가스일 때는 요게 1이죠, 그냥. 근데 리얼리스틱한 경우에 요 1이 아니고 1보다 큰 값을 되게 가져요. 그래서 카본 모노옥사이드 예를 들면 이게 온도에 따라서 뭐 온도가 300K 정도 되면 한1.4 정도인데 온도가 3000K 정도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요 컨스턴트가 이렇게 보면 결국은 뭐예요? NRT인데 T가 바뀌니까 이렇게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에디아베틱 인덱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쓰여요. CPCV를 비교를 하고 이거에 따라서 어떤 가스의 인터널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그거를 상대 비교하고 할때 상당히 유용하고 요거에 대한 어떤 연습 문제는 프로블럼 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예. 요렇게 해서 인터널 에너지 줄 코에피션트 그리고 에디아베틱 인덱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